우와. 와, 잠깐만. 이 정도면 5시간 걸리는 거 아니야, 여보? 이 정도면... 야, 여기까지 막혀 있는 건 저 처음 보는 거 같은데요? 단속 심하네, 진짜. 허가된 사람 말고는 진짜 다닐 수가 없어. 이럴 때 조금 속상해, 자기야. 어쩔 때? 그러니까 좀... 여기서도 정말 치열하게 살았었구나를 이럴 때 느껴, 이럴 때. 여기서도? 여기서 조금만 나가면, 그러니까 이런 데가 있는데. 나는 그동안 진짜 아무 데도 안 나가고 집에만 있었나? 옮겨서 지금 빗물이 온다고 차서 안 내려가는 거잖아. 아니, 이게 공사인가 뭐 해서. 아, 공사 때문인 거야? 모르겠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물이 꽉 차더라고. 뭐가 될 것 같아. 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메뉴판. 낚시 하면... 예, 낚시대 가져올 거예요. 아, 여기서 만약에 고기 근데 잡으면 바로 방생. 예, 잡고 놔두고. 여기 바닷물이에요? 예. 오. 그 옆에 그 연두색 있죠? 네. 저기. 저거. 네네. 그게 수문이에요. 아. 그래서 밀물이 들어오면 물이 차고, 네. 썰물이 되면 물이 빠지고. 지금 물이 빠지고 있는 상태예요. 진짜 좋다. 네, 그래서 부유물들이 이쪽으로 모이면 빠지. 이게 낫토라고 바다포도 부유물인데. 요즘 날씨가 하도 더우니까 바다포도가 다 죽어요. 네, 여기 바다포도 해서 이렇게 반찬으로 같이 내는데, 이때 아마 다음 달까지는 바다포도가 안 나올 거예요. 이거 보면 여기 오면 되겠다. 고기가 진짜 바다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뭐 저기 네트 쳐져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물만 드나들지 고기는 계속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아~ 한나절 낚시 낚시하는데 한나절 하는데 6만 배수래요. 한나절 하는데? 네. 4시간. 4시간? 하루 종일하면 12만 배수. 4시간? 야, 4시간이면은 왔다 갔다 하면 낚시는 30분 아니야? 그랬더니 없어, 20분만 나가면 좋은 데 있어. 아, 좋다. 이거 괜찮다. 진짜 아빠가 되겠다. 빨리 찾았으면 좋겠어. 아, 땡큐. 좀 어렵다. 눈 가까이 갔네. 조심해. 여보, 빨리 들어가. 가끔 그 잡힌 고기를 잡아먹겠다고, 네. 고기들이, 큰 고기들이 확 달려들 때가 있어요. 아. 오! 어, 잡았다! 또 잡았다! 근데 잠깐만, 이렇게 하면 가물어 버리지. 오이! 이거 부러질 것 같은데? 아, 안 부러져요, 안 부러져요. 여기를 잡으셔야 돼요, 여기. 아. 네, 그리고 감으셔야. 아, 네, 그리고 낚싯대를 살짝 내리면서 이렇게 감으셔야 편하죠. 너무 힘들어. 아, 왜 자꾸 올라가? 야, 이거 진짜 너무 힘들어. 아니야. 왜? 저 만세. 아니, 무섭다, 이거. 아, 나 이제 알겠어. 오빠 알려줄 수 있어. 아니, 밥부터 먹자, 여보. 어. 원래 밥 안 먹어서. 예. 네. 밥 먹고 했는데. 네. 근데 밥 하는 것도 시간 걸리니까. 네, 아, 주문 먼저 할게요. 네. 아, 나 오징어 덮밥. 오징어 덮밥? 어. 난 만두라면. 네. 오징어 덮밥 하나랑 만두라면 하나지. 네, 아, 혹시 물, 물. 누구 살 생수? 수 있나요? 네. 생수요? 네. 네. 두 개 드릴까요? 네. 아, 이거 무료 모델을 두셔가지고 그냥. 감사합니다. 라면 아, 예. 감사합니다. 입맛에 맞으세요? 네,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배가 고프셔서 맛을 모르고 드시나 급하셔서 저희 토끼랑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배고파서 그런지 아무 말도 안 나네. 먹기만 아 좋다 진짜 좋다. 나는 처음에 풍경이 너무 좋잖아. 근데 고기가 잡힐까? 맞아. 그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물고기 안 잡혔다고. 낚시터하면 생각나는 거지. 기다림. 기다림 기다림 그리고 기다림.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 의자가 여기 있잖아. 그래서 아 이렇게 앉아서 얘기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건 넣으면 나 바로 나와. 어. 나 진짜 오랜만에 우리 집 시간 가져온 거 같아. 이렇게 둘만 있는 거 언제였지? 아이 낳고서 한 번도 없었지. 이렇게 둘이 나온 게? 아니 둘이 목적이시 나왔지 뭔가 놀러 나오지 않았지. 아 놀러? 놀러는 처음이지. 여기 둘이 나온 게 처음이야? 결혼하고 나서 아니 저 애 낳고 나서는 놀러 나온 건 없었나? 둘이서? 아 하긴 애 낳고 한 달? 진짜 락다운 걸려가지고. 근데 아빠가 낙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맨날 휴가 가면 이제 저수지 가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고기를 잡으면 진짜 고기가 여기가 이렇게 걸려있는 게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긴 아프다. 그러니까 손맛이야 마음 아프면. 나는 그때 손맛을 몰랐죠. 그때는 그냥 쳐다보기만 했지. 그리고 재미없었지. 이거 어떤 앵글로 찍어야 되는 거지? 오빠 응? 어때? 낚시해본 소감이? 오 잡았다 어딨어? 안 보여 근데. 와 이거 재밌네. 당겨 오! 오 잡았다. 야, 대어를 구하려면 이거 멀리 날려야 되겠다. 풀렸어? 어 아니 잘 됐어 나는. 아 풀렸구나. 아니 왜냐면 아저씨 없잖아. 그러면 내가 손으로 떼야 되잖아. 아 그거 좀 그래 좀. 나 아까 진짜 너무 놀랐잖아. 딱 잡으려고 하는데 아 진짜 못 잡겠더라. 그건 못 잡겠더라. 근데 되게 힝힝하네. 힘이 장난 아니야. 어 붕어만 한 것 같아. 우와 엄청 커. 내가 화면 오빠 잡아봐. 어? 오빠 잡아. 우와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와 요만하네. 어 와 근데 화면에서 되게 작아 보인다. 왜 작아 보여? 어. 손이 어 손이 요만하니까. 크다. 아, 풀어줘. 아주 우와, 야, 진짜 근데 엄청 크다, 엄청.
love Cebu.